안녕하세요, 뜨락시물입니다. 얼마 전에 이 담벼락 밑에 꽃이도 심을 것이고 정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가을까지 피는 꽃, 봄에서 가을까지 피는 꽃을 월동되는 거 추천받는다고 한번 영상에 올려진 적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. 완성 다 됐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. 페토니아 심으면 안 괜찮겠나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요 나무들은 그냥 두고 요 접시꽃 얘네들은 씨앗 떨어져가 올랐는 녀석들을 놔두고 요 수국도 심고 난타나는 작년에 여기다가 심었는데. 가을, 겨울 되면은 난타나는 월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가을 늦게 난타나를, 캘라니까 캐가 들라니까 힘들더라고. 그래서, 이 화분 채로, 겨울내 농원 안에 있던 난타나를 드러내서 화분 채로, 안착시켰습니다. 안착시켰는데 화분 밑으로 이제, 하단으로, 흙으로 이제 뿌리 내려가서, 여름 내 이제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면은 겨울쯤에는 드려야 되니까 요 밑에 이제 밑에 자르기만 하고 이래갖고 이대로 드리기 위해서 화분 채로 지금 내다 놨습니다. 겨울에 화분에 심어가 또 드리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요 화분 채로 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대로 안착시켰습니다. 그봄 되니까 이렇게 난타나가 잎이 또 싹을 뚫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금자나도 심고 수국도 심고 곳곳에 예, 매발톱도 한참 꽃을 또 예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발톱 또 수국 제가 삽목둥이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중간중간에 요 금자나 지금 뭐 꽃을 맺어가 있는데 금자나 심고 곳곳에 제가 찔레를 색상별로 한 8가지를 10포기를 주문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찔레를 캐어서 이렇게 담벼락으로 다 올릴 것입니다. 올릴 것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심어 놓고 꽃이도 지금 곳곳에 뿌려 놨습니다. 뿌려 놨는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하니까 아마 꽃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지금 한참 그때 바로 다 작업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꽃이가 아마 올라오면은 좀 예쁘게 또 정원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. 갓꽃도 한판 사다가 이것저것에 다 심었습니다. 심고 요래 심어놔니까 진짜 정원처럼 예쁘네요.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개나리 자스민, 삽목해놨던 녀석들 중간중간에 이제 심어서, 담벼락으로 또 중간중간 올릴 것이고, 이렇게, 찔레, 얘네들, 딸리아 삽목했던 녀석들 농원에 있는 거 심었는데, 일단, 예쁘게 잘 커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일단 심었고, 누엘리아도 요게 삽목해놨던 녀석들, 다 심었습니다. 심고 금자나 또 뒤로는 갓꽃 씨앗도 뿌렸고 온갖 씨앗들 다 뿌렸습니다. 이렇게 정원을 담벼락 밑에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동네 분들도 또 꽃을 보면 좋겠죠. 여기가 지금 우리 동네인데 우리 집이 요 동네 바로 앞에. 길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예쁘게 해야만이 또 동네 어르신들이 또 예쁜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했습니다. 갖고 중간중간에 갖고 요 기존에 있던 녀석들 인디아나 국화가 가을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씨앗을 뿌려놨던 걸 모더리입니다. 모더리 가지고 이렇게 다 심어놨고 우리 어머님은 풀인 줄 알고 꽃 심어놓으면 벗고 심어놓으면 벗고
그래가 그다하게 글씨 써갖고 드렸습니다. 어머니 풀이 아니니까 뽑지 마세요 하면서 집안이고 바뀌고 꽃나무인데 풀인 줄 알고 이렇게 다 뽑고 저는 심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좀 해가니까 정은 답습니다. 이렇게 모더리 가지고 다 캐놨습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찔레 접시꽃들 작년에 씨앗 뿌려가 모듬 해놨는 거 다 모더렸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인디안 국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수국 산목이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또 산목 해갖고 뿌리 내렸던 녀석들 여기는 인동초인데 중간중간에 여기 인동초도 꽃이 참 예쁩니다. 그래서 산목했던 녀석들 여기다가 쫙 심었습니다. 중간에는 또 개나리 자스민 제가 또 삽목했던 녀석들 요 중간중간에 해서 이렇게 담벼락으로 올릴 것입니다. 이렇게 올릴 것이고 이렇게 또 여기는 예쁜 컬러가 예쁜 단풍나무를 한 포기 심겠습니다. 여기는 도라지 씨앗을 제가 다 뿌렸는데 먹기도 하고 도라지 꽃도 보고 요 씨앗들은 옹갈옹갈옹갈 다 올랐습니다. 이렇게 여기는 도라지 씨앗 이렇게 이쪽에는 또 나무들 예쁜 꽃나무들 한번 심어봤습니다. 이렇게 저기 왕딸기도 심어봤고 이제 가죽도 이제 잎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원을 여기 너지 완전 풀밭이었던 너지를 다 개간해서 돌도 다 주워내고 밭을 만들었어.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긴 시간 동안 몸살도 날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담벼락 밑에는 지금 해결을 됐습니다. 해결을 됐고 우리 집에는 농원이 오정원까지 있었다 그러는데 요 담벼락까지 또 하다 보니까 육정원입니다. 범위가 너무 커갖고 제가 몸 쉴 날이 없습니다. 잠에 작업할라네 정원 가꿀라네 이렇게 오늘은 담벼락 밑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모든 걸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올여름 내내 또 요 도로가에 예쁜 꽃들을 보면서 꽃님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첫째 건강하십시오. 뜨락시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